끝날 듯 끝나지 않는 거실장.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우와 씨, 뭐가 많은데? 일단 이거를 빼서 창고에 넣어보자. 보자기에 쌀까? 이런 것들을 치워보자. 이런 거 이거 버려. 여기가 여행 소모적으로 있단 말이지. 건전지는 우리 건전지통에 넣을 거야? 뭔지 모르니까 못 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저 좁은 칸에다 몰아넣으면 어때? 어디? 여기? 응. 거기는 전자제품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 응. 뭐가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먹을게요. 이것도 뭔지 몰라요. 내가 넣어놔요. 됐어요. 이건 골프 장갑은 왼쪽만 끼거든. 아빠가 옛날에 건축 도구들 그런 거를 하나씩 모아보고 싶었대. 그래서 이거를 경매를 받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하셨어. 조만간 이런 대패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 쌓이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지? 스윙 도구도 여기다 두자. 이쪽에는 아빠 골프를 넣자. 그러자. 골프. 아빠 사방팔방에 세면도를 좋아해. 이것도 골프 모로 산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엄마가 또 정리해주기가 좀 수월해서 좋기도 해. 적어도 자리는 정해줬으니까. 여기에 나름 큰 칸이 생겼잖아. 그래. 지금 이게 무려 거실 창문 앞에 있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 테이블인데 모자를 서랍에 옮겨주려고요. 아니 저 테이블도 중고거래 팔 뻔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막았어. 모자도 많은 사람. 모자도 이거 한번 정리한 건데. 이거 안 쓰면 돼. 버릴까? 버리면 버리자. 좋아하잖아. 나 버리면 좋아해. 또 요즘은 아빠가 제일 잘 쓰는 이건 얘야. 새로 산 거를 제일 잘 써. 됐다. 여기 위도 나름 없앴고, 여기는 아빠의 여기도 대패만? 대패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끝!